뉴욕 증시가 연이틀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빅테크의 실적 발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장 마감 이후에 계속해서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했죠. 그런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인텔 같은 경우는 시간의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과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오긴 했지만 시간외에서 엇갈리는 이유들 계속해서 집중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2.76% 하락하면서 18,000선 코앞에서 멈춰서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가 0.9%, S&P 500 지수 1.8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없이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그만큼 초반부터 대형주, 빅테크들이 힘을 못 썼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그래도 우호적인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 로는 2.1%의 상승률을 전월 대비로는 0.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1만 6천 건을 나타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 견조함을 나타냈고요. 10월 감원 계획이 5만 6천 건으로 챌린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51% 크게 증가한 수치지만 전월 대비로는 그래도 24% 하락했다는 수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목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M7 종목들 일제히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전날 실적을 공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6%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빅테크가 하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주들의 상승세가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의 소식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부터 확인해 볼까요? 애플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치 945억 달러 정도였다면 실제로 발표한 매출 949억 달러 수준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당 순이익도 1달러 60센트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달러 64센트로 시장 예상보다 좋은 EPS 주당 순이익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매출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454억 달러 수준이 예상됐지만 462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그래도 꽤 큰 비중, 전체 매출의 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모습들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증가했다는 숫자도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매출들, 맥이나 아이패드나 기타 웨어러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 매출도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애플의 쿡 CEO가 애플 인텔리전스 초기 반응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3일 동안의 데이터뿐이지만 1년 전에 17.1 업데이트의 속도의 2배로 최근 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들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대중국 매출이 150억 3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경쟁사들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 거래에서의 좀 부정적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단 정규 거래에서도 1.82% 하락했는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의 반응들이 과연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실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88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치 뛰어넘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광고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가량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7에서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앙값을 계산해보니까 1,850억 달러로 월가 전망치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1,885억 달러 수준까지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마존에게는 대목이 될 수 있는 연말 쇼핑 시즌 기대된다는 발언 CEO가 했고요. AI 투자 이어간다는 발언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움직임 함께 보시죠. 정규 거래에서도 하락을 했지만 지금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는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뛰고 있습니다. 4%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인텔의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지만 예상치는 상회한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46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좀 포함되면서 부담이 가해졌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살펴보시면요. 4분기 매출과 EPS 전망치는 또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9%의 강한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한 점이 최근 부진했던 인텔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공개한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공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첫 정규 거래였죠. 이날은 각각 6%, 4%대 하락률 기록을 했고요. 펠로톤 한번 보시죠.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또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또 신임 CEO로 포드와 애플을 거친 인물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에 주가 밤 사이에 27% 이상의 폭등세 나타냈고요. 에스티로더는 급락했습니다. 20%가 넘게 빠졌는데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하면서 배당금까지 삭감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은 6%대 반등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고요. 코인베이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길 바랬지만 실적 발표 이후로는 15% 급락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기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애플의 경우 1.82% 하락했다는 점 아까도 확인을 해봤지만 지금 화웨이의 3분기 핸드폰 출하량이 42%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데 화웨이의 이런 추격세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애플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한번 묶어봤는데요. 오픈 AI 가 챗GPT 서치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검색 시장이라고 하면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빙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상위 검색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서치 출시가 과연 이 둘의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포드의 주가도 밤 사이에 하락했습니다. 재고 처리 차원에서 내년 초까지 전기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한다. 이 소식 전했고요.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밤사이에 또 12%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죠. 회계감사 사임 이후 연이틀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도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캐스트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는 동시에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이날은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는 4.29%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날은 4.28%로 내려왔고요. 2년물도 4.166%로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와 금값도 함께 보시죠.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배럴당 69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원유 수요가 그래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OPEC 플러스가 12월로 예상했던 증산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WTI 가격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금값은 또 소폭 내렸습니다. 최고치에 도달했던 이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뉴욕 이데일리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시장을 보니까요. 빅테크 중심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미국은 오늘 할로윈데이입니다. 한 투자자들은 오늘 장과 관련해 할로윈이 시장에 사탕이 아닌 골탕을 먹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릭 오 트릭. 아이들이 집들을 방문해 사탕들은 과자를 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빗댄 것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각각 6%, 4%나 급락했죠. 사실 MS와 메타 3분기 실적은 어제 발표된 것은 양호했습니다. MS의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었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애저가 33% 증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습니다. 시장 예상치 29.4%를 크게 웃돌았고 이 중 12%는 AI 서비스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케 했습니다. 특히 2025 회계연도 자본 지출은 800억 달러에 달해 1년 전보다 300억 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타도 3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이 내년에도 크게 늘 것이라고 밝힌 게 화근이었습니다. 메타는 2024 회계연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기존 370억에서 400억 달러에서 380억 4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아울러 인프라 투자 비용이 계속 늘면서 내년에도 상당한 자본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동안 AI 투자 과잉 우려가 커졌다가 다시 잠잠해졌죠. 최근 주가도 꽤 오른 데다 AI 기대감만큼 실적이 빠르게 늘지 못하자 투자자들이 조바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시장에 좀 실망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장 마감 후에는 또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이 둘을 봤을 때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아마존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던 깜짝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3분기 1588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1.4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가 집계한 전망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마존은 특히 클라우드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27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12% 증가를 했던 것보다 성장 속도가 가팔라진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의 영업이익은 104억 달러로 48.6%나 급증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세도 가팔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아마존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94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와 거의 유사했고요. 아이폰 매출은 4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웃던 것이죠. 아이폰 16의 초기 판매가 꽤 괜찮은 기록을 거두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대만, 홍콩 회사의 애플 매출은 폭폭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의 주가는 약 1% 미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을 끝으로 일단 이번 주로 예정됐던 빅테크의 실적 발표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에 가려져서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조금 빛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PC 가격 지수가 또 이날 공개가 됐었죠. PC 상승률이 2.1%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물가 우려는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9월 PC 물가 상승률이 2.1%까지 뚝 떨어졌죠.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연준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점을 한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석 달 연속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칫 물가가 2%까지 꾸준히 내려가지 못하고 2%대 후반에 머물 수 있다는 신호가 조금 보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서비스 물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및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0.3% 증가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물가는 0.1% 올랐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크게 재반등하지 않았다는 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은 11월 FOMC에서 25BP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2월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때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가 현재보다 25BP 인하할 가능성은 25.9%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고착화 현상 그리고 강한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온다면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세례에 그칠 수 있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뉴욕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